장난을 하나? 뭐야? 누가 이어라 선생님을 괴롭힌 거야? 장고리 선생님이 거품으로 내가 없애주겠어.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요. 과산화수소의 분해 실험입니다.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아이오딘과 칼륨을 넣으면 아이오딘과 칼륨은 자기 자신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촉매 작용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열이 발생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둥근 실린더 안에 과산화수소와 세제 그리고 색소를 미리 넣어두었어요. 여기에 아이오딘과 칼륨을 넣으면 반응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산소기체가 발생하고 거품이 빠르게 올라오게 됩니다. 거품이 생기는 걸 확인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